여러 번 청을 드렸더니 정성이 통했나 봅니다. 제가 오히려 여러 번 정성. 그때도 1년 반 그때도 뭐 대연정 뭐 소연정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? 진짜 민생 문제를 가지고 뵙는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좋은 대안을 주십시오. 대안이 뭐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빠진 게 있으면 챙겨주시면. 주말에 유럽 가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. 유럽 가는 건 인생하고는 좀 변곡한 거 같아요. 그것도 인생하고 저는 좋은 성과를 많이 해주십시오. 아, 그 문제를 민생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시면 대통령도 한결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. 대통령께서 뭐 움직이시는 게 전국 국정의 중심이니까 사실은 다 민생하고 관계입니다. 예. 오늘 우리 그거 한번 토론합시다. 어디까지가 민생인지. 개헌 같은 거 빼고 다 민생이지. 민생 아닌 게 없죠. 이제 그 마침 좋은 문구가 있어서 거기 보면 경제하는 사람들이 자꾸 경제 정책만 얘기하는데 선진 사회를 말하지 않고 선진 경제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그 짧은 생각이다. 59페이지에 있습니다. 우연히 어제 그걸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. 대통령님 신상부터 아침에 있어 보이는 확인한 거 아닙니까? 진짜 민생 문제를 가지고 뵙는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좋은 대안을 주십시오. 주말에 유럽 가신다고 유럽 가는 건 인생하고는 좀 별로 관계가 없어요. 그것도 인생하고 저는 관계가 없어요. 인생하고는 좀 별로 관계가 없어요. 그것도 인생하고 저는 관계가 없어요. 좋은 성과를 많이 해주십시오. 아주 다행입니다. 인생하고 관계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시면 대통령도 한결 일하기가 좀 국정의 중심이니까 사실은 다 민생하고 관계입니다. 예. 오늘 우리 그거 한번 토론합시다. 어디까지가 민생인지. 개헌 같은 거 빼고 다 민생인지. 민생 아닌 게 없죠. 선진 경제라는 것은 선진 사회에서만 이루어진다. 59페이지에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신상부터 아침에 있어 보이는 확인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내 말은 안 믿으니까 내 말은 잘 안 믿으니까 이제 학자들의 말을 빌리는 거예요.